너무 예쁘죠? 참은 모란 참이에요. 이 니트 제가 딱 좋아하는. 블루보트 성수점에 들렸다가 시댁에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도 에르메스 옷을 입었습니다. 귀걸이도 에르메스 했어요. 너무 예쁘죠? 오늘 시간이 되면 캘리백에 스크래치가 났거든요. 그거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30 사이즈예요. 컬러는 블루니 컬러. 너무 예쁘죠? 참은 오란 참이에요.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서 기절. 그냥 이렇게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여기 손잡이 부분에 스카프를 달았어요. 에르메스 스카프. 이것도 남편이 골라줬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사준 에르메스 가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에르메스 백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오늘은 뭔가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물메기탕을 먹으러 시댁에 가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시댁을 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시면 되잖아. 다른 애가 너한테 돈 가지라고 얘기한 게 이미 됐네.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양말이 아니라 더한 걸 다리라고 해도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가지고 나도 꺼냈어. 어. 와 언니 이건 뭐예요? 얘는 메기. 아 메기. 아 이렇게 생겼구나. 크대. 남편이 메기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부르세요. 저는 나쁜 며느리예요. 와 너무 귀여워. 이름 못 말하는데 이름 안 만나고 말하는데 머리 자르고 저는 염색할 예정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저는 뿌리 염색하고 머리 조금 잘랐어요. 남편이 원래 다니던 미용실에 저도 옮겼습니다. 헤르메스 도착. 저희는 여기 VIP라서 발렛 무료 차량 스티커가 있는데 페라리에다가 붙여놔서 여기 올 때마다 말씀드리면 해주시더라고요. 라운딩 하실 때 운동화 오늘이요? 라운딩 갈 때요? 예쁜 게 있어요? 예쁜 게 있는데 저희가 진유를 아예 안 하고. 아 보여주세요. 그건 혹시 사모? 셀러님이 예쁜 걸 빼놓으셨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비밀의 방이에요. 저 캘리 받거나 가방 받을 때 여기서 받아요. 이거 핏 너무 예뻐요. 이 니트 제가 딱 좋아하는 핏. 너무 예쁘죠? 어머 이것도 안 뜨던데 택도? 온 김에 이거 코트 소매 이 정도 줄이기로 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공주놀이 끝! 가방 맡기러 왔는데 예쁜 것들이 많아서 샀어요. 비밀의 방. 오,
입고 다시 해놓으셨는데 너무 예쁘다. 아예, 감사합니다. 가방 수선 맡기러 왔다가 한 아름 사서 갑니다.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발레 티켓. VIP한테만 나눠주는 거예요. 예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쁜 옷들을 샀어요. 기분이 좋아요. 갤러리아 도착. 반짝반짝. 혼자 들어왔어요. 제가 그냥 와서 핫딱 사서 가려고 남편이 앞에 차를 대줘서 돌아왔습니다.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2인분 포장해 주시는데요. 쌈장 그거 좀 많이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밥 먹고 있었네. 아까 갤러리아 가서 사온 떡볶이 맛있어요. 짠, 오늘 가서 사온 거예요. 오늘 입어본 에르메스 치마 소재도 되게 좋아요. 저는 오늘 이거 치마랑 이 디자인의 니트 상의 셋업으로 세트로 샀고요. 부츠 베이지색 부츠는 웨이팅 해놨고 니트도 연 핑크 컬러로 제 사이즈에 맞게 웨이팅 걸어놨어요. 근데 이거 상의는 소매 수선 들어가서 오늘은 이거 치마만 픽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거랑 상의해서 한 세트로 부가세까지 해서 396만원 결제했어요. 오늘 집에 지인들을 초대했어요. 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이벤트 해주면 사람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맛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 힘을 내세요. 조심하세요. 끊어졌어? 아니야. 안 돼.
여기 됐다. 역시 숙련자. 와 완성. 오. 대박. 반갑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이건 투명 병이에요. 원래 샴페인이 투명하지 않거든요. 아~ 네. 근데 투명에 관계한 이제 러시아 황실에 들어가서 이제 뭐 독극물이나 이런 거 있는 거 보려고 이제 투명색으로. 근데 크리스탈 중에서 또 공팔이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이것도 그때 맛있었던 것 같은데. 뭐 거창하게 러시아 황실 샴페인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데일리한 샴페인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아요. 우리는 사실 술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주말에 그냥 한 병씩 디너 먹으면서 먹는데 거의 남겨요. 아이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거 마셔요. 많이 못 마시니까. 나 언니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마셨지. 나는 오빠 덕분에 이렇게 내리사랑.